자식 사랑하는 거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뭐 그것만큼 우주의 섭리가 코스모스가 바로 그겁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늘 이렇게 그 많은 빗길에 오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자식이 전쟁터로 나가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 그걸 제일 잘 들어줍니다. 그거는 많은 실증 중에 여러분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이 아랫목에다가 냉구들이잖아요. 옛날에 그 담요에다 싸고 싸서 그 밥을 갖다가 그 따뜻하게 먹이려고 하는 그 엄마의 정성,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필이면 그냥 인간을 갖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혼자서는 안 되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더 이제 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왜 이렇게 했냐면 요거를 상형 문자는 남자라고 그래요. 남자, 맨. 예? 요거 갖다 우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먼. 그래서 남녀가 하나가 돼야 사람입니다. 안 꼽는 찐빵은 뭡니까? 남자만 있으면 안 꼽는 찐빵이 세상 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디 갈비뼈를 뺐습니까? 갈비뼈 뺐잖아요. 그래서 아내라고 그러는 거 아내를 갖다 그래서 아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 남과 여가 잘 조화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 하모니제이션, 하모니 한다 이거. 서로를 배려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배려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부부가 살고 남녀가 살고 사람이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 배려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무슨 배자 쓸까요? 나눌 배자를 써요. 나눌. 그다음에 생각할 여자를 써요. 그 생각하는 그 배려심, 누굴 도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도와주는 마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책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느냐. 이게 천을 얘기해요, 천. 날일자가 이게 하늘의 천입니다, 천. 하늘.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뭘까요? 인간이 인간. 우리 인간. 요게 뭐예요? 지. 천지인입니다. 이게 삼합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게 상형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성인 씨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비아 씨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선택해서 왔지, 내가 뭐 강해서 온건 아니잖아요. 아, 저도 이것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할까?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디 방부터 설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아, 예전에 다 했던 거지만은 다시 정리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 이제 다 쓰진 않았지만 16가지의 인생의 16가지라는 파노라마가 있어요. 첫째는 춘화초동을 우리는 거슬릴 수가 없잖아요? 맞죠? 자연을. 그러다 자연이 자연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고, 생로병사로 우리는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같아요? 희노애락의 감성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고진감이에요.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고생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으면 간단하지. 부모로부터 왔지. 부모가 쫙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하나님이 뭘 했어요? 나 여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 천지를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아니,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건 그리스도적인 서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뭐, 불교 신자가 계시다면 혹시 그거는 제가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많이 그 예를 들은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인생. 인생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잘 살면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놀라우게도 여러분이 너무나 아는 예화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에 가보니까 여기 그 실증적인 거 이제 가서 영계에 가서 이제 봤어요.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다 똑같이 긴 거야. 이 조만해. 자기 키만해. 근데 지옥에 갔더니 그냥 다 배짝 말랐어. 피골이 상고공접 하다 못해서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그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상대를 죽여요. 이 세상에 잘 살아가는데 고통 중에 고통은 무슨 고통이 제일 어렵습니까? 배고픔. 그렇죠. 배고픔 고통이 최고의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거.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은 왜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내가 하늘로서 왔으니까 하늘로 가는 게 정한 이치죠? 아이고, 온데서 온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아주 간단한 건 원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가장 나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 포인트. 결정 포인트를 여러분 여기서 잡아야 돼. 그게 바로 시야. 내가 이제 성씨도 이제 앞으로 가르칠 기회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예 뭐든 이제 하우라고 그러잖아요. 하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산다. 제가 전화번호까지 그냥 산다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내가 왜 그렇게 좋아? 나도 눈물이 나는데. 그냥. 응? 엄마가 그냥. 엄마가 왜 그러니까 엄마가 또 하굣길에 막 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넌 왜 이렇게 내가 좋니? 그냥. 나도 그냥.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이제 사랑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도 깨닫고 여러분들 깨우고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오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지혜. 바로 신은 지혜를 얻는 생명력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이 그냥 사는데 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근데 겸손은 어디부터 오느냐? 우리가 많은 걸 아는, 100가지를 아는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백해 무익이 아무 소용이 없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보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내 인생의 아주 가장 지금 목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겠다? 그건 대단히 넌센스가 아니겠느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는 게 무슨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하더라도 겸손하게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겸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하는 거 하자. 무엇이든 것이든지 생각한 대로 지난번에 사유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생각사자 말미암 육자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먹은 것을 꼭 해야 돼요. 그 여기 나오는 것은 마음먹고 아예 그냥 뭔가 놀기 삼아 이건 아니다. 잘하는 사람 잘하자. 하는 것을 파이팅하는 잘하자 정신이 중요하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잘 가려먹을 줄 알아요. 잘 먹을 줄 알아요. 잘 먹는 게 뭐죠?
많이 배부르게 먹는 게 잘 먹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작게 먹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을 가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수촌을 우리나라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100세 시대에 지금 도래한 게 아니라 일본은 벌써 지금 5만 명이 넘었어요. 예전에 30년 전에 3천 명이었는데 지금 5만 명이 넘었거든요. 이영희 선생님도 100세까지 다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천지 기운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0세에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게 맛이 뭐냐? 말이다, 이 말. 말이 생명이고 에너지고 광선이고 나의 힘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배우러 온 거예요, 말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의 그 생활 습관이 몇백 단어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버드 대학이니 뭐 옥스퍼드니 이런 명문 대학이 12,000장의 단어를 갖다 구사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에요. 모세 오경하고 탈무드를 다 딸딸딸 외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수만 단어를 알아. 그렇게 세계 지도자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경제의 모든 지하 경제를 움켜잡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유태인. 무서운 민족이 뭐냐? 하늘이 축복받으면 그거 다 외웠으니까 그걸 한번 어렸을 때도 외우고 가장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어느 나라 아이들인 줄 아세요? 유태인 아이들이에요. 그건 왜냐? 말에 끊김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엄마도 모세오경을 다 외웠고 탈무드를 다 섭렵했잖아요. 그 갈등이 없어. 갈등이 다 배웠기 때문에 랍비로부터. 근데 우리는 갈등이 많아. 종교도 같은 수만 뭐 아주 상당히 많고 그 뭐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히 저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잘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우리 여기 동기생 이제 하동부 우리 동기생도 와서 이 봉사로 같이 입고 와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잘 주는 거, 자기의 재능을, 달란트를 10분 발휘해가지고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자기도 즐거움이 있어. 아주 작은 예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은. 주는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하자, 잘 먹자, 그 다음에 잘 주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아요?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게. 평생 배워야 돼, 평생. 에? 평생 배운다는 게 뭐냐 하면 실천하는 건데 실천. 그게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즐기자는 거야. 즐기자. 에? 다섯 번째인가? 맞아. 하자. 다섯 번째. 즐기자. 우리 즐겨야 돼. 이제 마지막이 뭐냐? 누리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누리자. 우리 누리는 삶을 100세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누리는 삶. 그 누리는 사람은 삶이 뭘까요? 생각 안 하신 건 내 답을 바로. 누리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에? 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아주 간단해, 이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겸손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그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루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겸손한 배려입니다. 겸손한 배려를 습관화시키지 않는다면 여기 우리 저 최서인 씨가 아우 이 저 단장님이 목마르겠다고 갖다 준 이 배려심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안 갖다 놓으면 나 울 뻔했어 사실. 최서인 씨가 갖다 놓는 바람에 아유 다행이다. 그래서 막 오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런 아주 조그마한 배려심이 습관화됐을 때 바로 좋은 곳에 간다 안 간다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 봐서 천국이니 지옥이 다 만들어 놨어. 나 거기 니들이 찾아가는 거야, 지가. 습관대로, DNA대로 사는 겁니다, DNA. 나쁜 습관을 사는 나쁜 DNA가, 그럼 과학적인 실험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성 집단과 열성 집단을 키워봤더니, 우성 집단은 계속 우성으로 가고, 열성 집단은 열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건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거 민족끼리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아프리카 민족 중에 아주 가난한 민족하고, 그 다 우성과 열성이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성과 열성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잘하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잘 주자. 네? 잘 주자. 잘 먹자. 잘 먹자. 이게 잘 먹고 겸손하게 잘 먹는데 그게 이게 뭐라 해야 돼?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대접도 안 하고 만나 이거 하니까 지옥에 가니까 그냥 뭐 완전히 응?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죠? 세 번째가 잘 주자. 네? 세 번째가 잘 주자. 그렇지 잘 주자. 네? 그다음 네 번째가 뭐죠? 잘 배우자. 아 역시 잘 우등생이네. 그 다음에 즐기자. 잘 즐기자. 그 다음에 누리자. 그 다음에 누리자입니다. 근데 왜 요 우리가 여섯 개 단계를 잘 함으로써 나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하는 이유는 동기를 잘 부여하고 좋은 습관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치매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맺어가지고 유럽으로 파송을 보낼 거예요. 가서 교회 가서 하고 희망자들만 보내는 거죠. 가서 이제 하시고 거기서 또 느끼는 것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희망자만 딱 해서 묶어서 가고 저도 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이게 인생이 말이에요. 그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보람과 가치를 있게 살아가느냐.